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농구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청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상트 펌퍼스에서 지금 선수 생활하고 있는 3대3 선수 생활하고 있는 박진수입니다. 제가 베스트 액션이 좀 컸었어요. 내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테크니컬로 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다 유튜브로 본것 같은데. 네. 본것 같은데. 그거를 왜 테크니컬 본지 저는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분들한테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제 분에 못 이겨서 한 거잖아요. 그 액션을 했는데 이게 테크니컬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진짜 억울했어요. 여기서 제가 좀꼭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경험으로 경험하기로는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 심판들은 제스처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5대5도 마찬가지고 3대3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민감하게 해서 티파울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고 교과서적으로 이제 규정 규칙에 보면 3대3은 자기 판정을 했을 때 선수가 심판 얼굴을 눈을 마주치고 액션을 무조건 주라고 다가오면 주라고 돼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 경고를 주의만 줘라 라고 돼 있는 걸로 조금 그 부분 차이가 있긴 한데 액션이 아무튼 국내는 약간 이렇게 해도 크게 뭐 욕을 한다든가 소리를 지르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정서가 약간 다르지 않나. 그렇게 교육을 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2019년 뭐 대회 20년도에 뭐 세계대회 제가 가볼 리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아직도 한 그 제 호텔에 다 같이 묵는 건지. 아 그래? 네, 그거는 바뀌지 않았구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안 했으니까. 아, 그, 단적인 예로 3대3 경기는 5대5처럼 안 하거든. 예를 들면, 게임 중에 뭐 선수가 넘어졌어요. 근데 3대3은 이렇게 주라고 해요. 심판이 옆에 있으면 접촉을 해서 뭐 상관없다고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5대5는 사실 없거든요, 그게. 뭐 심판이 이런, 뭐 잡아주고 이런 게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간혹적으로 있긴 하지만, 3대3은 그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소통에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건 국내에서는 안 되고. 네, 국내에서는 아마 안될 거예요. 아, 국내에서는 네. 지금 지나가다 로비에서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뭐, 따로 차를 마시거나 이건 아마, 네, 국내는 절대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면 오해를 사거든요. 오해가 있었어요. 네, 다른 팀이나 뭐, 관계자들이 보면, 어, 뭐야, 쟤네들?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약간, 피바에서 권장하는 거고, 한국 그거는 약간, 예, 문화가 조금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2019년 아시아컵 월드컵 나가면 대표팀이 정말 심할 정도로 심판들한테 좀 판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금만 하면 불리우고 불리우고 나 이거 걸렸구나 했는데 뭐 인식이라기보다 그때 교육할 때는 그랬거든요. 날 보면서 우리 저희한테 에드먼드가 야 한국 왜 이렇게 하냐라고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 그 뒤에는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고 그리고 그 재밌는 게 그 자료가 수의 슛 동작 자료가 저희 그때 인재 챌린지 할 때 교육할 때 쓴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공식 자료로도 배포가 됐었어요. 그 플라핑이 나오면 그 슈팅 장면이 나왔었어요. 아니, 플라핑이 대략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에 왜 이렇게 빨간 표시로 이렇게 동그란 표시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플라핑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료가 유포됐었어요. 유포라기보다 배포가 됐죠. 그렇죠. 교육 자료가 예, 됐었죠. 예. 얘기를 들었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도중이었어요. 경기 도중인데 이제 몸싸움 과정에서 나왔던 동작에 대해서 심판분이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하면 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한국 심판들한테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였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구나 저 심판들한테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구두로 바로 그냥 얘기해버리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 그게 아시아컵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아시아컵이었을 거예요. 한참 찍혀있을 때 네네 아시아컵이었을 거예요. 아 그 저희도 그래서 플라핑에 대해서 따로 교육자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3대3 국내 심판들이 그 자료 유튜브 거 보고 잘라가지고 따로 교육을 하고 했었어요. 저희도 어려우니까 그 이게 어디까지가 플라핑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으로 봐야 되는지를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뭐 저는 좀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나. 왜냐면 그 작년에 프리미어리그 같이 이제 심판하는 거 선수로 만났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뭐 저희도 그래서 구두 경고를 준 적도 있고 실제로 준 적도 한두 번 나오긴 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플라핑을 이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거 플라핑이라고 생각하는 동작들 있잖아요. 뭐 그런 동작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안 물어버리시더라고요.
뭐 파울을 안 문다던가 네. 뭐 아니면 플래핑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유럽 선수들 33 선수가 많잖아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네. 그 선수들 뭐 비디오 보시거나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건 없거든요. 뭐 고개를 젖힌다거나 슛 쏘고 내려오면서 발을 벌린다던가 뭐 사실 그 선수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아 얘네들은 그냥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그냥 가는구나. 이게 많이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선수의 그 슈팅 동작이 더 그 심판들한테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크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그 경각심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저 나름대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플라핑을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득을 봤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해지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좀 느꼈죠. 아 이제 조금 하지 말아야겠다. 플라핑에 대한 거는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도 그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5대5도 강조를 하고 많이 강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로리그도 마찬가지고 피바도 엄청 강조하더군요. 5대5든 3대3이든 플라핑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선 이제 3대3이라는 스포츠가 어찌됐든 스피디하고 굉장히 조금 격렬한 스포츠라고 이제 좀 알려져 있긴 한데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미있으시니까 거기서 저희가 이제 뭐 항의하는 모습이라든가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최대한 안 보여드리는 게 어찌됐든 경기를 또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선수들도 조금 판정에 대한 항의라든가 뭐 불만 이런 것들 경기장 안에서는 조금 자제하고 나와서 이제 뭐 물어볼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재밌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심판들 입장보다 그냥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며칠 전에 기사 쓰셨던 뭐 원골이나 이런 데 전용 구장이 생겼다는 거를 보고도 저도 아, 우리나라도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수 입장도 그렇고 이건 뭐 심판 입장도 그렇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판부 입장에서 보면 좀 저희 개인 심판 전적으로 심판만 보면 좀 교육 자체가 FIBA랑 교류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 이게 그 사람들 주도하는 거니까 흐름이 좀 그 사람들한테 맞게 가야 어쨌든 저희도 더 발전하는 거니까 국제연맹이랑 좀 교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 개인적으로는 나 그 심판 관련돼서 이렇게 복지 같은 것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3대3 심판 관련해서 좀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고 못하는 심판은 도태되고 잘하는 심판을 이렇게 더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어쨌든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로 일단 뭐 경기 자체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고 선수들도 조금 많이 목말라 있는 상태고 팬 여러분들도 조금 잠잠해지고 경기가 이제 다시 시작되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뭐 작년에 프리미어리그를 무관중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선수 입장에서는 관중들이 좀 와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로서 뭐 경기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판부도 뭐 제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게임 중에 이렇게 선수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고 뭐 필요한 부분을 어필을 하면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또 국제연맹도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단순히 뭐 이렇게 거부 반응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판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일관성, 통일성 이게 기준이 막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보고하고 좀 맞춰야 영원한 숙제겠지만 그런 심판 못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코로나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진정이 돼서 좀 날씨 따뜻해지고 하면 많은 대회가 열리고 같이 이렇게 체육관에서 뭐 아니면 야외 경기장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감사하고요. 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빨리 코트에서 두 분 다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